안녕하세요. 복 받는 세상에 오셨으니 복 많이 받으세요. 오늘은 나물, 이큰 나물을 심을 거예요. 이렇게 농합원에 심으려고 지금 꺼내놓고 이 아이가 아파서가 아니라 분을 그냥 한번 갈아보고 싶어서 했었는데 이렇게 농한 키가 높은 아이가 일반 화분은 너무 무거워서 이 토분을 했어요. 어떤 모습이냐면, 약물에 살충제에 잠깐 담갔었거든요. 이런 모습이에요. 어떻게 보여드리나? 이런 모습. 뿌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. 나물은 뿌리가 깊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그걸 대충 털고 완벽하게 털지 않고 그냥 살충제 담았어요. 그래도 흙은, 오래된 흙은 그닥 좋지 않으니까 대충 이렇게 뽑아지고, 가는 뿌리도 떼졌어요. 잘못하면 이 아이들은 분리되잖아요. 그래서 분리 안 되게 하려고 지금 여기 자구도 나오고 있잖아요. 난석을 반을 넣고 이렇게 살짝 얹어줄 거예요. 여기에 조금 트럭터가 더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. 이 나물은 사람이라 해서 나를 좋은 화분에 심고 싶은데 무거워서 일반 화분들은 많이 무거워요. 있긴 있는데 무거워서 안 심어요. 그거 많이 해줘야 되겠네. 제가 선 살리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. 내려지고 뭐 이런 거. 근데 여기 거리대에서 냈다 놨다가 부러뜨렸어요. 보세요. 이렇게 해서 넣어줘야 되는데, 상태를 조금 더, 트럭트를 조금 더 넣고요. 나물은 겨울에 추위를 많이 타고 여름에 더위를 많이 타는 애예요. 그래서 여름에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데, 아유, 그래도 대견스럽게 나올 잘 견뎌줘서 좋았는데 겁이 나가지고 바로 뽑았는데, 작년에 심었던 아이예요, 이 아이도. 근데 저 후회하지 않아요. 왜냐면 안전한 게 좋으니까. 밑으로 넣어줘야 되는데, 넣어줘야 되는데. 이런 아이 심기는 여기가 폭 올라와야 되니까 이게 밑으로 쳐졌잖아요. 그러면 폭 들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. 폭 들어가게 심었어야 되는 건데, 이거 혼자서는 폭 들어가게 심지를 못하는 거예요. 왜냐면 얘네들이 눌러줘야 되거든요, 여기를 조금 더. 그래서 지금 오히려 나오게 심어져서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. 이렇게 폭 들어가면 좋은데, 그러면 자구들이 더 많이 낼수 있잖아요. 이런 아이 심기는 여기가 폭 올라와야 되니까 이게 밑으로 쳐졌잖아요. 그러면 폭 들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. 폭 들어가게 심었어야 되는 건데, 이거 혼자서는 폭 들어가게 심지를 못하는 거예요. 왜냐면 얘네들이 눌러줘야 되거든요, 여기를 조금 더.
지금 물로 오히려 나오기 심해져서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. 밑에가 뜨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손이 많이 가고 있어요, 지금. 힘이 좀 떨어지고 그러네요. 나홀이 물이 들면 참 예쁘잖아요. 그래서 나홀은 사랑이라고까지 말하는 나홀인데, 이 가을에도 예쁜 거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. 입장이 이렇게 막 여기저기 떨어져서 또 옷이 안 예뻐졌네요. 정리를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나홀의 분갈이를 마쳤습니다. 꽃밭님 세상과 함께 해주신 모든 번님들 항상 감사합니다.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